바윕 그러나 윕 니니봉 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스튜디오 시리즈 86 렉가 제품입니다. 스튜디오 시리즈는 많이 잘 안 모으는 편이에요. 사실 자금도 많이 부족하고요. 제가 원하는 그런 라인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구매는 안 하고 정말 구매하고 싶은 것만 그렇게 구매하는 편인데 스튜디오 시리즈 86 트랜스포머 더 무비 라인으로 나오는 그런 라인업.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렉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바이로 변신을 하죠.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근데 여기에 스튜디오 시리즈 86 한 로드를 태운 그런 사진을 한번 봤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제품 동봉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바퀴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이런데 조금 도색이 튀어 있는데 뭐 양산품이니까 사실 QC 자체는 이제는 그냥 마음을 내려놨어요. 뭐 엄청 비싼 제품도 아니고 바퀴는 이렇게 장착됐을 때 잘 굴러가는 그런 스무스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 뾰족하기 때문에 바퀴가 막 평지에서 엄청 잘 굴러가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퀴 디테일 도색 조금 까짐 팀들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도끼 회전 가능한 도끼도 들어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을 이렇게 리뷰하기 전에 이제 언박싱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이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집어던진 게 아니라 좀 컨셉식으로 좀 스피드함을 강조하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내던진 것 같은데 절대 전혀 싫어서 내던진 게 아니에요. 어쨌든 스튜디오 시리즈 86 렉가 가까이서 봐주시면 웬일로 얼굴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도색팀 하나 없이 야, 이 중후한 코수염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찌찌가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여집니다. 이거 유튜브 심의 안 걸리겠죠? 어쨌든 이렇게 양쪽으로 이게 뭔데? 플라스틱 장난감 만지는 건데 그 기생충에서 조여정 씨의 대사가 생각나는 그런 가슴 부품 찌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더무비에서 나왔던 렉가 자체가 몰드가 그렇게 뛰어났던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거 잘 표현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거의 다 사출로 잘 들어가 있고요. 뭐 핀 같은 거 아니면 나사 자국 보이는 거 이런 거 조금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사가 보이는 게 더 좋죠. 나중에 헐거워지면 조이기도 쉽고 핀 관절은 답이 없어요. 그리고 옆모습도 이렇게 뒤에 오토바이 불꽃무늬 살짝 있는 거 옆모습 깔끔하게, 그 다음에 등짐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골다공증 텅텅 비어있는 팔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품은 비어있고요. 이 상태로 여기다가 이렇게 오토바이 바퀴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딱 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짜 손에다가 이렇게 도끼 껴주면 렉가의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진짜 스튜디오 시리즈 퀄리티가 정말 많이 좋아지는 걸 느껴요. 뭐 단순한 지원 계열 라인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이런 거 보면 다이너봇이나 슬러그도 사서 더무비 라인만큼은 진짜 다 모으고 싶은 듯한 욕심이 조금 듭니다. 그 다음에 스튜디오 시리즈 86 렉가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여기 뿔 연질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얼굴 360도 안쪽에 볼관절이기 때문에 뭐 위로 그리고 밑으로는 안 되네요. 수염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깨 이렇게 위로 완전히 뻗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두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 그리고 팔꿈치는 아쉽게도 직각 팔꿈치. 아쉽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뭐 뒤로도 살짝 꺾여집니다.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통짜 손으로 되어 있고 변신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살짝 숙여줄 수 있는 허리 관절 존재합니다. 변신할 때 쓰는 부위예요. 그리고 스커트는 이렇게 양쪽으로 올려줄 수 있고 바퀴 잠깐 뺀 다음에 고관절은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 있는데 이 안쪽이 라체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스프링 라체식이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끼리 고정되는 그런 돌기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 안에다가 스프링 라쳇을 넣어주진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올라가고요. 뒤로도 이런 식으로 뻗어지고 허벅지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은 아우 90도가 조금 안 돼요. 아 괜찮아요. 오토바이가 멋있으니까. 얘는 오토바이용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발목은 안쪽으로 이렇게 통으로는 안 접히고요. 여기 발바닥 있는 쪽에서 이렇게 살짝 접혀집니다. 그리고 뒤로 이렇게 꺾어줄 수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꺾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의 이렇게 풀 무장 시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165g 정도의 무게가 나오고요. 그리고 머리까지는 약 17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스튜디오 시리즈 86 한로드 제품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튜디오 시리즈 86 컵과의 크기 비교. 바이프그라나 윕니니봉의 주인공인 이 친구들 아우 진짜 잘 나왔네요. 스튜디오 시리즈 잘 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퍼 사이버트론 시즈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크기는 이제 둘이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 웨더링 제품이고 여긴 그냥 본판이기 때문에 도색의 차이는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스튜디오 시리즈 86 렉가의 변신 영상입니다. 변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튜디오 시리즈는 설명서만 보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변신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 제품을 구매할 예정이시거나 아니면은 구매를 안 할 거지만 어떻게 변신하는지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바퀴 껴져 있던 거 이렇게 빼주고요. 여기도 빼주고 그리고 이런 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딱딱한 연질 재질의 플라스틱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손 위험은 조금 적어지지만 그래도 항상 파손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기 같이 빼주고요. 그 다음에는 팔을 위로 올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팔의 뿔이 뒤로 가게끔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은 안으로 쭉 밀어 넣어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면은 조인트가 껴져 있어요. 팔과 이 찌찌 가슴 부분에 조인트 이렇게 빼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뒤로 넘겨주면 처음에 저기가 엄청 빡빡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리창 클리어 파츠 잡고 바깥쪽으로 딸칵 하고 빼줍니다. 클리어 파츠는 끝까지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여기 오토바이 손잡이 위쪽으로 살짝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허리를 이렇게 안쪽에 조인트 빼줄 거예요. 가슴 같은 경우에도 안쪽에 있는 힌지들 쭉 하고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낭심 있는 부품까지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지고 와줍니다. 이 상태로 이 머리가 여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장착해주면 돼요. 힌지를 안쪽으로 쭉쭉 접어서 머리 정면 잘 보게 한 다음에 여기 클리어 파츠 안쪽으로 꾹 하고 넣어주고요. 가슴 앞부분은 이런 모양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안쪽으로 가지고 와주면서 이 가슴 끝에 있는 이 조인트 부분 고정되게끔 꾹 하고 눌러주고 바퀴 한 짝을 이렇게 팔 안쪽에 있는 조인트에 꾹 하고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가지고 와주면서 이쪽 가슴에 있는 조인트 먼저 맞게 해주고 여기 바퀴에 있는 조인트 꾹 하고 껴주면 이렇게 앞바퀴 쪽이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허리 부분 쭉 안 펴져 있으면 이렇게 끝까지 펴줄 거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 이렇게 뒤쪽으로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릎 있는 부분만 이렇게 딸칵 소리나게 접어주고요. 여기도 딸칵 소리나게 접고 가지고 와주면서 여기 발가락 끝에 조인트 맞게 꾹 하고 껴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도 껴줄 건데 껴주기 전에 바퀴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퀴 안쪽으로 넣고 여기도 이렇게 꾹 넣고 그 다음에 발꼬락 이렇게 조인트 꾹 하고 껴주면 되고요.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 껴서 장착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스튜디오 시리즈 86 렉가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돼요. 변신 같은 경우에는 역시 스튜디오 시리즈답게 쉬운 변신 가지고 있고요. 이 상태로는 사실 이렇게 좀 쓰러지거든요. 뭔가 역동적인 그런 자세를 취할 때는 괜찮지만 뭐 그런 게 아니시라면 여기 다리에 있는 이 부품 이렇게 내려서 지지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놔도 양옆으로 쓰러지지 않게끔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부품 저렇게 꺼낼 수 있고요. 진짜
쉬운 변신에 그럴싸한 오토바이 모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바퀴도 양쪽 다 잘 굴러가게 해놨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평지에서 굴러가기는 조금 힘든 그런 돌기가 있는 바퀴라서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제일 해보고 싶었던 스튜디오 시리즈 한로드가 탑승한 자세. 되게 막 자연스럽게 탈 수는 없고 그냥 스튜디오 시리즈 한로드가 타고 있다 정도의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꺾는 듯한 자세를 표현하는 그런 한로드를 태워줄 수도 있고요. 컵이나 이런 애들도 태워줄 수는 있는데 한로드 자체가 이런 좀 선글라스 비슷한 부품이 있잖아요. 바이저가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더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듯한 헬멧 이런 연출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로드를 태우는 것 같고 한로드까지 태워주니까 진짜 스튜디오 시리즈만의 매력이 물씬 나는 그런 스튜디오 시리즈 86 메카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출을 해주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메카 캐릭터의 매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더 무비에서는 많이 나오는 친구라서 더 무비 한번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트랜스포머 더 무비 스튜디오 시리즈 86 메카 제품의 영상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